아인슈타인과 붓다가 만나는 순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을 뿐 세부적인 것에는 관심 없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연현상의 작은 변화를 일일이 이해하기보다 그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와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피노자의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접하고 그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불교 역시 개별 현상보다 존재의 본질에 집중했으며 그것은 신의 생각을 탐구하던 아인슈타인의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적 탐구와 불교의 영적 성찰이 서로 보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교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불교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깊은 공명을 이루었습니다. 붓다와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지만 놀랍게도 서로 일맥상통한 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으려는 시간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놀라운 결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빛에 강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붙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빛을 따라잡으려 해도 빛은 느려지지 않고 대신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빛의 속도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서 있던 자동차를 타고 달리든 로켓을 타고 날아가든 내 눈에 보이는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빛의 속도는 상황이나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우주의 절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수긍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하나의 동일한 실체가 두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 동일한 실체라는 것이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가장 소름돋는 부분입니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은 수업을 자주 빼먹고 건방진 학생이었습니다. 수학 교수였던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을 보며 이렇게 욕을 하곤 했습니다. 저 녀석은 게으른 개야. 수학에는 관심도 없지. 그런데 몇 년 후 그 게으른 개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민코프스키는 제자의 논문을 읽고 처음엔 무시했지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다듬어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완성했습니다. 1908년 민코프스키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독자적인 공간과 독자적인 시간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이 둘의 결합인 시공간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불편한 관계였던 민코프스키의 수학적 해석을 보고 처음에는 내 이론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었다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면서 민코프스키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시공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공간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에 따르면 시간은 방향성을 가질 뿐 내가 경험하는 시간과 나의 가족이 경험하는 시간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에게 보편적인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알던 방식과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현재가 없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 역시 이미 시공간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미래라고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현재 또는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미래는 이미 시공간 어딘가에 실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는 강물처럼 흘러서 사라진 것이거나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이 4차원 시공간 속에 이미 영원히 고정된 좌표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을 거대한 책에 비유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죠. 하지만 책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책의 한 페이지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주는 정지된 4차원 덩어리이며 우리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즉, 시간은 시공간 속에 놓여있는 나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인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편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흐르는 것도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시공간 속에 이미 존재한다. 1955년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조금 먼저 이 낯선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이 빛을 관찰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간의 흐름은 환상이라는 것은 우주가 무상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라는 불교의 깨달음과 가장 명확하게 겹칩니다. 다만 아인슈타인은 빛을 탐구하면서 불교는 마음을 탐구하면서 우주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부다는 서로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동일한 방에서 만난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깊이 관찰하면서 우리가 붙잡으려는 시간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불교의 핵심 개념이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다는 원리죠. 이 무상의 원리는 찰나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찰나는 75분의 1초를 의미하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로 모든 존재가 찰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찰나는 필름의 한 장, 즉 가장 짧은 순간입니다. 이 필름 한 장은 곧바로 사라지고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전 것과 거의 같지만 미묘하게 다른 새로운 필름 한 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필름들이 매우 빠르게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등장인물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등장인물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찰나의 순간마다 파괴되고 새로운 그림으로 대체되는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찰나의 순간뿐이라고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시간이라는 고정된 실체 또한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들만이 실재합니다. 이렇게 무상의 원리는 과거와 미래, 심지어 현재조차도 독립된 실재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환상임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착하면 후회만 생길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면 불안해질 뿐이죠. 현재 역시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존재는 허망하며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집착은 헛된 것입니다. 불교가 무상의 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착할 대상이 없으므로 그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거나 재산이 끝없이 유지될 거라 기대하거나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변할 때 큰 상실감과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집착을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서 삶의 적극적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불교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불교는 인간사의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아인슈타인은 불교가 우주적 종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니체는 불교의 이러한 측면을 삶은 고통이니 욕망을 끊자라는 소극적 태도로 이해하여 불교를 수동적 허무주의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절대적인 시간을 부정하고 시간의 흐름이 환상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해왔던 모든 순간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불교는 세상이 찰나의 연속이며 현재라는 개념도 마음이 붙잡아 만든 관념적 구성이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세상에는 독립적이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불교적 깨달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